지난 1991년에 조성된 전주 전자상가 거림이라 컴퓨터와 방송, 음향 등 전자 관련 업체 100여 곳이 현재 성업 중입니다. 성공 비결은 지속적인 투자와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였습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형성돼 있으니까 고객들이 계속 이쪽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점도적으로 외투리로 혼자 떨어져 있는 업체들이 그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아, 나도 상가에 좀 가고 싶다. 영화관이 몰려있는 영화의 거리, 그리고 쇼핑이 용이한 걷고 싶은 거리. 여기에 최근 갱리단길의 인기까지 더해지며 일대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관련 상점이 밀집된 것은 물론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콘텐츠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특화거리들은 사람이 떠나고 활기를 잃기 마련. 자연스레 행정의 투자도 멈추게 됩니다. 즉 전주시면 전주시에서 그때 그 시기에 이렇게만 해놓고 즉 시켜서 전시효과. 네? 자기들 이제 행정 위주로 어떤 걸 그런 보여주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사정이 쉽지가 않아요. 이들 특화 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 전주 지역에 조성된 특화 거리의 관리 부서는 제각각입니다. 거리 활성화 정책이 해당 부서의 의지에 달린 셈입니다. 근데 어떤 상점과 관련된 것은 그쪽 분야 상점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소관이고 전통문화재단 주변 특색거리 전통문화와 관련된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시장하고 관련된 연관된 특화거리는 시장 관련된 부서에서 시장 활성화를 꾀해야죠. 전주 지역에는 모두 12개의 특화거리가 곳곳에 조성돼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즐길 수 있는 특화거리를 위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TV 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